아 진짜요? 풀리스 하셨다고요? 무보증? 여러분 풀리스 무보증으로 차 한 대 사셨다는데 나이가 20대신가요? 네 뒤졌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무슨 차량이죠? 그때 옛날에 그 아우디 데니과 성은 곽이지만 이름은 영어야. 그 데니가 대리님이 나한테 무슨 뭐 깜짝 놀랄 차를 하나 갖고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뭐지? 제가 내가 이제 깜짝 놀랄 차가 있나? 다 타봤잖아 이제. 이제는 뭐 슈퍼카 아니면 내가 깜짝 놀랄까? 아무튼 그런 차를 갖고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좀 과연 어떤 차를 갖고 와서 나를 좀 깜짝 놀라게 해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 차 뭐야? 좀 더 가까이. 저 처음 본 차 아니야? 뭐야? 일단 또 일렉트로니카한 사운드가 들려오는데 이것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 전기차 갖고 왔구나. 뭐야 이트론 갖고 왔네. 아유 제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에요? 저번 영상 보니까 1억짜리 넘는 전기차들 네. 촬영을 많이 하셨던데 섭섭하게 좀 아우디를 빼두셨네요. 아우디? 네. 미안해요 아직 못 꼈어요. 왜요 이게 1억 넘는 차예요? 그쵸 저희 아우디 이트론을 가져왔습니다. 와 너무 비싼데? 1억이 넘어요 이게? 이게 어떤 차랑 경쟁하는 차예요? 뭐 EQC 아니면 네. 뭐 모델 X. 네. 모델 X나 EQC랑 이게 경쟁하는 거구나. 네네네. 이거요 Virtual Side Mirror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고등용어까지 했거든요. 네. 카메라로 보는 그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를. 아이오닉보다는 저희 차가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오닉? 네 아이오닉. 나 큰일 났네 오늘. 이 차도 오늘 제가 또 처음 타보는 전기차인데 솔직히 웬만한 전기차는 다 타봤어요. 뭐 모델 3 탔고 아이오닉 5 탔고 EQC 탔고 EQA 탔고 저렴한 전기차만 타봤네. 진짜 1억에 가까운 전기차는 처음이거든요. 타이칸 타봤다. 근데 타이칸은 좀 너무 스포츠카니까 논외로 좀 치고 1억을 넘게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지 진짜 오늘 깔 건 까고 아니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도 되죠? 무조건 네. 칭찬할 필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느낌일지 오늘 이제 아우디의 전기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전에 차 들어올 때만 좀 멋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라이트랑 그릴은 네. 좀 너무 그 옛날 아우디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보이려고 저렇게 예, 팔각 프레임을 잡아놨고요. 좀 그 QA까지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저는 요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요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근데 초장부터 벌써 까서 어떻게 하죠? 뒷부분은 아까 제가 얼핏 봤거든요. 죽이더라고요. 진짜. 와, 파란색 번호판. 얘는 왜 전기차 무조건 파란색을 넣어야 돼요? 이제 전기가 그 파란색으로 살짝 생겼잖아요. 뭐. 근데 원래 전기면 노란색 아니에요? 피카츄? 아세요? 솔직히 전기차 지금 빠르게 타는 거죠. 지금 사면은 그렇죠. 지금 아직은 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 건 맞는데 너도 나도 전기차만 저한테 이제 막 빌려주더라고요. 네. 보조금도 못 받고 1억 넘잖아요. 좀 살짝 손해 아닌가요? 보조금이 딱히 필요 없는 차량이어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만큼의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금액적인 부분 뭐 난리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휠 디자인은 그래도 좀 전기차스럽지 않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20인치잖아요. 그렇죠. 5 쿼트로도 나왔죠. 네. 그거는 휠이 더 커요, 이거보다? 일단은 일반 5 스포츠백 아닌 모델은 네. 동일하고요. 사이즈는. 네. 스포츠백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21인치로. 21인치고요. 네. 얘 같은 경우가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주행 가는 거리 인증된 거는요. 네. 220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인증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 주행 가는 거리는 한 40km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60 정도? 네. 다른 리뷰 보니까 그래도 300km 넘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운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또 그런 거에 따라서요. 시내 운행을 많이 하시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 요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면은 뭐야 왜 네? 전면부에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지.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우리 애 장난감으로 사주면 좋겠는데? 열었다 닫았다 그래도? 폭스바겐이 좀 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포르쉐도 살짝 비슷하고. 이거 좀 충전할 만 나겠는데? 그쵸. 이런 재미로도 많이 이제 충전을 하세요. 재밌진 않은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당황했네요. 미안합니다. 요즘 SUV 대세잖아요 사실 요 라인 네. 쿠페 라인 뭐 X6라든지 Q8보다도 얘가 더 꺾인 것 같아요. 생긴샌 그렇죠. 그렇죠. Q8은 그래도 좀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완전 그냥 쿠페형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걔도 뒷공간이랑 머리 공간이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살짝 걱정이 이제 내 머리 공간이 어떻게 남을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왜냐면 아우디 같은 경우 제가 Q8 탔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 너무 넓었어요 뒷좌석이. 그리고 머리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래서 와 Q8은 진짜 사고 싶었던 차였거든요. 근데 얘는 제 머리 공간이 어떨까 궁금하고요. 요 라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 라인 요거 잘 뽑았다. 아까 제 앞모습에 실망을 했었는데 뒤로 올수록 좀 만족감이 나오네. 막 슬슬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이름 바꿀 생각 없나요? 아우디 조명회사? 조명. 아 이거는 내가 인정한다 진짜. 아우디 이거 조명 잘 만드는 거는 진짜 얘 1위에요. 요 굴곡이 이렇게 뭐 있고 이런 것도 이쁜데요, 요 사이가 요즘에는 대세가 눈이 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요 라인까지가 너무 이쁘고요. 아까 앞모습에서 살짝 실망했던 게 뒷모습에서 모든 게 만회가 돼요. 내가 이 차에 뒤에 쫓아오고 있다, 와 이쁘다. 근데 내가 이 차 앞에 가서 사이드미러를 봤다, 저 차 뭐야? 이렇게 5호 콰트로는 여기다 이제 5호라고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5호 콰트로. 아, 그럼 5호 콰트로는 얼마예요? 이 차량보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아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네. 그거는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고요? 그렇죠, 네. 옵션도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 어떤 옵션이 좀 더 추가돼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랑 그 다음에 소프트 도어 클로징?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랙 헤드라이닝. 블랙 헤드? 네, 라이닝이요. 네, 아, 라이닝. 네. 피부꺼운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휠도 당연히 21인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그 이거 자막 식으로. 써야겠는데? 이 정도면. 네. 휠 인치 커진다? 네. 트렁크 사이즈는 뭐 그냥 되게 쏘쏘하네요. 뭐 엄청 막 넓지도 않고 뭐 골프백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 정도까지는 이제 드라이버 빼고는 네. 가능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뒷좌석도 폴딩이 되니까. 예. 그럼 이거 타고는 뭐 스크린 치러 가야겠네. 드라이버 빼고 타야 되면. 그리고 요거 폴딩까지 돼서 네. 어쨌든 캠핑도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앉아보실래요, 여기? 네. 그 여자친구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아, 이게 항상 저희 공식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때, 미래를 생각하는? 아, 그럼요. 여자친구분은 어떤 차를 좋아해요? 여성의 시선으론? 벤츠 좋아. 아, 벤츠. 아, 그럼 벤츠를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네. 영상 편지 아, 지금요? 네. 나는 너가 좋아하는 벤츠보다는 아우디를 더 사랑하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해도 우리 차는 아우디가 됐으면 좋겠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 나 무조건 벤츠 탈 건데 안 탈 거면 헤어져 이러면? 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살짝 두 분의 연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흔들리게 만들었나? 아 근데 요거 진짜 적응되는데 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매일 운전하다 보시면은 네. 한 달? 좀 안으로? 아 그러니까 요거와 진짜로 저는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 요게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네. 밤이나 예를 눈 오고 비 오고 이럴 땐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좋습니다. 이게 그 OLED가 들어가가지고 네. 시인성도 되게 좋고 이제 뭐 태풍이나 이런 거 부를 때도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네.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카메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지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요 차가 되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멀리 있거든요. 예. 아 요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원근감 느끼는 게. 그 차들이 이제 실제로 운행 중이다 보면은 그 네. 거리감이란 원근감이 그래도 조금 더 축소돼요. 지금 서 있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요런데 이제 우레탄 재질이 좀 아쉽고요. 아 1억짜리 차에 우레탄 재질. 가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좀 아쉽네. 자랑할 게 있는데요. 네. 이제 핸들을 혹시 어떤 차종에 들어가시는 핸들인지 아신가요?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아. 들어가는 디자인이랑. 네. 아, 육각형을 살짝 표현을 했구나. 그렇죠. 아, 이거 우루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실내 잘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이렇게 현대적인 디자인. 네, modern. 마던이 그죠, 현대. Modern이 이제 살짝 현대식. 아, 현대 자동차? 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디자인도 이제 BMW처럼 또 다 모든 차 중에 좀 이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미래적인 디자인에서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여기에 이게 닿는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뭐 진짜 다른 아우디 차량은 진짜 물건 넣을 데가 없거든요. 컵 빼고는. 컵 넣는 것도 있고 여기에 요 공간이 있어요. 이거 패드 같은 거 넣는 거겠죠? 핸드폰이나? 핸드폰 무선 충전입니다. 아, 무선 충전? 네. 아, 요렇게 놓고 옆으로. 네, 요쪽은 좀 닫히고. 예. 요거는 좀 되게 잘 해놨어요. 네. 여기도 좀 있어요. 와, 요거는 수납공간 좀 많이 잘 해놨네요. 멋있다, 이거. 이거 옷 피 누르고 위아래 이렇게 딸깍딸깍이에요? 딸깍입니다, 네. 아, 요렇게? 네. 요거 좀, 요거 저 처음 만져봐요. 이게 미래지향적. 네, 자, 왼쪽 이제 계기판 보시면은. 네네. 왼쪽에 이제 바늘 형태로 돼 있는 차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차가 이제 서서히 멈출 때나 뭐 슬로우 다운 할 때 이게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회생제동, regenerating brake 그거를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217km라 써져 있는데. 네. 지금 뭐요? 현재 에어컨이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스위치 오프를 하면은. 네. 이게 키로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훅 올라가는구나. 그럼요. 저는 이런 데를 항상 볼 때 요즘에는 네. 이제 핸드폰 거치대가 잘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걸 좀 따져요. 네네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딱 꽂아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잘 꽂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윗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꽂아두시면 네. 시야를 안 가리는구나. 그럼요. BM이랑 아우디가 핸드폰 거치대 맛집이잖아요. 그쵸. 웬만한 거 다 맞잖아요. 그쵸. 벤츠부터는 진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고 이쁘게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여백의 미. 합격!
합격입니다. 아, 여기 안에를요 굉장히 많이 파놨어요. 이렇게 네네. 이게 이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파놔가지고 머리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쪽이 좀 공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 있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독삼사 중에 BM 벤츠랑 다르게 뒷 공간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만들어놨습니다. 유독 왜 아우디만 좀 더 이렇게 넓죠? 뒷좌석이? 도시락 팔걸이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이 도시락 부분은 이거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어쨌든 뒷좌석 공간은 아주 만족스러워. 이거 패밀리카 무조건 가능입니다, 여러분. 이거 차 되게 부드럽다, 이거. 에어소스 들어간 거죠? 그럼요. 여러분, 이거 일단은 승차감을 원하는 전기차를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 차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를 타면서 뭐 이렇게 제로백을 논하고 얼마나 빠르냐를 이렇게 논할 건 아닌데 테슬라가 다 좀 망쳐놨어요, 이거를. 2인식이요, 전기차는 다 제로백이 2, 3초 나오는 줄 알아요. 2초 때 막 3초 때 거의 슈퍼카 성능을 내는 줄 아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 전기차가 나오면 원래 이렇게 빠르구나. 근데 이제 독삼사에서 이런 전기차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었네. 그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일단 브레이크도 저희가 일단 앞에 6P가 들어가고. 6P요? 네. 아. 앞에 6P. 다른 차종들은 5, 4P 이 정도로 들어가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엄청 밀렸었거든요. 네. 이거는 브레이크 밀림도 없고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고. 저희 통풍 시트도 있네요. 그럼요. 옵션 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단점을 좀 뽑자고 하면은 지금 숫자가 222km 떠 있거든요. 여기 앞에? 내가 타면서 자꾸 이거를 보게 돼요. 줄으니까 자꾸 마음이. 근데 핸드폰 충전하실 때도 네네. 0%까지 갔다 충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뭐 충전기 있을 때마다 꽂는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kW까지 차량 배터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0%에서 뭐 80%, 100%까지는 150kW 받으시면은 진짜 2,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급속을 했을 때요? 네, 급속을 했을 때. 지금 사이드 코핏 있잖아요, 이거 버추얼. 네네. 잠깐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지금도 지금 살짝 위험했어요. 틈 밀어보시면은 그 불빛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아, 옆에 차가 오니까 들어오네요? 네네. 노란색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이나믹 모드. 요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이나믹까지 다 나보고 했는데 굳이 이 차를 타면 굳이 다이나믹은 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일단은 요 1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은 없는데 알려줘야죠. 어떻게 해? 이렇게 한 장? 일단은 이거? 어때? 이거? 아 V 이게요? 요 정도? V 네 그 정도요. 200만원? 네 그건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죠. 공항에서 넣어준다고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도 심장 뛰잖아요 갑자기. 요 정도? 네. 아,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거의 8,000대에 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냥 자체 보조금인데요? 만약에 꽉대리님한테 이걸 샀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뭐가 이렇게 뭐 더 있어요? 어때? 아, 전화 주시면은 이제 살짝 꿀이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해야 돼요. 네. 저희는 더우면 안 돼. 아, 시원하게. 얼죽아라고 알아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렇죠. 뜨거울 땐 쌀국수. 더울 땐 쌀국수. 이 가격대면은 좀 사람들이 솔직히 테슬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조금까지 받고 2차 크기로 가려면 당연히 모델 X로 가야 되지만 근데 갑자기 아까 이거 딸랑딸랑 흔들어 주니까 또 그 마음이 싹 사라지네. 아, 오늘 이제 데니가 딜러님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제 좀 이트론을 좀 이제 타보고 싶고 좀 사시고 싶은 분들은 데니 꽉 딜러님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영어를 좀 잘하셔야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토종품도 괜찮아요.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요거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시원하게. 네. 다음에도 또 아우디 또 재미난 차량 있으면은 아 바로 네.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불러주세요. 네, 카푸로 등장하시면 안 돼요. 저요? 네, 뭐 하나 지르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플리스 하셨다고요? 무보증? 여러분 플리스 무보증으로 차 한 대 사셨다는데 곧 등장하신답니다. 나이가 20대신가요? 네, 뒤졌다. 좋네. 왜 이걸 진작 얘기했어야죠.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카푸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복 입고 오겠습니다.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